이번 강의에서는 배경의 이미지를 스크롤하여 무한하게 반복하는 방법과 배경음과 효과음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설명란에 배경 이미지 에셋의 링크를 클릭하여 에셋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내 에셋의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합니다.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에셋을 설치하기 위해 패키지 매니저 창을 열어줍니다. 상단 에셋 스토어 버튼 오른쪽을 클릭하여 마이 에셋을 클릭하거나 상단 메뉴에서 윈도우 패키지 매니저를 선택합니다. 추가한 에셋을 선택하고 임포트 버튼을 클릭해서 프로젝트에 설치합니다. 설치된 에셋의 폴더인 울반 나이트 스카이를 선택하고 텍스처 폴더를 선택합니다. 몇 가지 이미지 중 마지막에 꽉 차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선택하고 인스펙터 창을 확인해 보면 몇 가지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워프 모드의 설정을 리피트로 변경합니다. 설정을 완료했다면 이제 하이어라키 창에 오브젝트를 추가해야 합니다. 플러스 버튼이나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3D 오브젝트 플랜을 선택하여 추가합니다. 오브젝트의 이름은 BG로 정하겠습니다. 랜덤한 위치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화를 합니다. 2D로 볼 수 있게 각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X값을 90으로 설정하면 뒷면이기 때문에 앞면을 바라볼 수 있게 270으로 변경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회색이 보이도록 설정하면 됩니다. 스케일의 값을 변경하여 화면에 꽉 차거나 여유있게 범위를 크게 설정합니다. 기본 머티리얼은 수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새 머티리얼을 생성하겠습니다. 마이 폴더로 이동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크리에이트 머티리얼을 선택합니다. 이름은 BG 머티리얼이라 정하겠습니다. 이 머티리얼의 쉐이더를 변경해야 합니다. 쉐이더를 클릭한 다음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 언리스를 선택합니다. 여기에 베이스맵에 배경 이미지를 추가하면 됩니다. BG 오브젝트의 기본 머티리얼을 BG 머티리얼로 변경해 줍니다. 아까 받은 S 폴더로 이동하고 마지막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베이스맵에 추가합니다. 그럼 이렇게 배경이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일링 값을 변경하면 해당 이미지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 배경인 경우 크게 상관이 없지만 러너 게임과 같은 배경인 경우 이미지를 맞게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값을 수정하여 원하는 이미지의 크기로 변경하면 됩니다. 옵셋의 값을 변경하게 되면 해당 이미지가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값을 지속적으로 변경하여 무한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반복적으로 될 수 없는 이미지라면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단 이미지의 위치 값을 지정하여 이동시키면서 반복시키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완료되었으니 BG 오브젝트는 위로 이동시키고 게임 매니저에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작성하여 렌더러를 등록할 수 있게 하고 변수를 작성합니다.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작성하고 플롯 변수 BG 스피드를 작성하고 1로 초기화합니다. 아래로 이동하여 BG 스크롤링 함수를 작성합니다. 이 함수에서 배경을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플롯 지역 변수 move를 작성합니다. 시간에 따라 이동할 수 있게 타임의 델타 타임에 BG 스피드를 곱해서 배경이 이동되는 속도를 설정합니다. 이렇게 설정된 값을 옵셋에 적용해야 합니다. BG 렌더러에 머티리얼에 접근합니다. 옵셋에 접근하기 위해 메인 텍스처 옵셋을 작성합니다.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동할 수 있게 벡터2에 다운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무브를 곱해줘서 이동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연산된 값을 지속적으로 더해줌으로써 배경은 계속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BG 스크롤 함수를 업데이트 함수에서 호출되게 하여 계속해서 이동되도록 합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게임 매니저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렌더러에 BG 오브젝트를 드래그하여 추가합니다. 이제 실행해서 확인해 보면 배경이 일정한 속도로 아래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BG 스피드 값을 조절하여 이동 속도를 조절하고 적절한 속도를 정하도록 합니다. 0.5면 적당한 것 같으니 이 값을 고정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시리얼라이즈 필드는 제거하고 값을 0.5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값이 변하면 안 되니 const를 추가합니다. 저장을 하고 다시 실행해서 확인해 봅니다. 배경의 이동 속도가 적당해 보이니 이대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운드를 적용하겠습니다.
설명란에 있는 배경음과 효과음의 SL 링크를 클릭하여 추가합니다. 추가하였다면 패키지 매니저에서 해당 에셋을 설치합니다. 먼저 레이저가 나가게 되면 효과음이 나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프리펩 폴더로 이동합니다. 플레이어 레이저 프리펩을 클릭하여 여기에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사운드 팩 폴더로 이동합니다. 여러 개의 효과음 중 세 가지를 선택하여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디오 파일들을 오디오 클립이라고도 부릅니다. 프리펩에서 플레이어 레이저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Add 컴포넌트를 클릭하고 오디오 소스를 선택하여 추가합니다. 라이트 블라스트 5번을 선택하고 드래그하여 오디오 리소스에 등록합니다. 오디오 소스 컴포넌트에서는 여러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Play on Awake는 오브젝트가 활성된과 동시에 재생되는 설정입니다. 레이저는 풀링으로 활성, 비활성하기 때문에 이 속성은 체크하도록 합니다. 루프는 반복이기 때문에 체크 해제하고 뮤트는 소리가 안 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체크 해제합니다. 아래 속성들은 기본 설정대로 사용할 것이지만 볼륨은 상황에 따라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이따가 코드상에서 제어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펩에서 설정한 것을 자동으로 저장할 수 있게 Auto Save에는 체크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Enemy Laser 프리펩을 선택해서 열어줍니다. 앞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오디오 소스를 추가합니다. 이번에는 Light Blast 8번을 드래그하여 오디오 리소스에 등록합니다. 마지막으로 파괴되었을 때도 소리가 나야 하니 Destroy 프리펩도 선택하여 동일하게 추가합니다. 여기에는 Light Blast 6번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이제 효과음 등록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하나의 오디오를 사용한다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설정해서 실행되게 하면 되지만 오디오를 여러 개 사용한다면 코드상에서 제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배경음은 코드상에서 오디오를 등록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비트 뮤직 폴더에 있는 오디오 중 하나를 배경음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게임 매니저에서 컨트롤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매니저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오디오 소스 컴포넌트를 추가합니다. 여기서는 Play on Awake의 체크는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포넌트에서 제어해도 되지만 코드상에서 제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디오가 재생되면 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이 컴포넌트는 기본적으로 메인 카메라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리스너라는 컴포넌트가 있어야 사운드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인스펙터에서 오디오 파일을 등록할 수 있게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작성하고 오디오 클립의 변수를 작성합니다. 만약 여러 개의 오디오 파일을 등록할 것이라면 이 변수를 배열이나 리스트로 만들어서 등록하면 됩니다. 우선 하나만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소스 컴포넌트에 접근할 수 있게 변수를 작성합니다. 접근 가능하게 퍼블릭을 작성하고 플룹 변수 BGM 볼륨과 이펙트 볼륨을 작성합니다. 스타트 함수에서 시작 시 오디오 소스에 접근 가능하게 작성합니다. 오디오를 등록하기 위해 오디오 소스의 리소스에 접근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BGM 리스트를 대입해서 인스펙터에서 등록한 오디오를 컴포넌트에 등록되게 합니다. 배경음은 반복적으로 재생되어야 하니 루프의 값을 true로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디오가 재생되어야 하는데 Play on Awake를 설정해도 되지만 따로 재생되도록 하기 위해선 플레이 함수를 호출하여 재생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볼륨 값을 설정할 수 있게 따로 함수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나중에 UI에서도 설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볼륨 세팅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오디오 소스의 볼륨 값에 BGM 볼륨 값을 대입해줍니다. BGM 볼륨 값이 변경되면 볼륨 값도 같이 변하게 됩니다. 이제 이 함수를 업데이트 함수에서 호출하도록 합니다. 효과음도 볼륨을 설정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레이저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동일하게 오디오 소스 컴포넌트에 접근 가능하게 합니다. 다만 onEnable 함수는 스타트 함수보다 먼저 실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 먼저 실행되는 awake 함수에 접근 가능하도록 설정합니다. 볼륨은 오브젝트가 활성될 때마다 그 값을 확인하여 적용하도록 onEnable 함수에서 설정해주면 됩니다. 여기에 게임 매니저의 인스턴스에 이펙트 볼륨 값을 호출하여 대입하면 됩니다. 작성한 코드를 복제해서 Destroy Effect 스크립트에도 동일하게 작성해줍니다. 여기서도 onEnable 함수를 호출하고 여기서 볼륨 값을 설정하면 됩니다.
다 작성하였다면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게임 매니저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배경음이 될 오디오인 트랙 1번을 드래그하여 BGM 리스트에 추가합니다. 다 되었으니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실행되면 배경음이 재생되고 레이저를 발사하면 효과음도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볼륨을 조절하게 되면 그에 맞게 잘 재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한으로 배경을 스크롤하는 방법과 사운드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